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황세남 박사의 건강 명상 첫 걸음 어제 잘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명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스스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 명상 뒤에 첫 걸음이라는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은 명상이 굉장히 보편화돼가지고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주 높은 수준까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뭐 자격증도 주고, 뭐 또 이제 심지어 이제 외국의 이제 명상의 그 큰 스승들 이런 분들이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뭐 요즘 엄청나게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걸음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처음 하는 거, 그거를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스스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명상을 20분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이제 그 앞에 여러분들이 자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해주는 그런 그릇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그 동영상에도 이제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또 명상이 사람들의 그 건강하고 얼마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뭐 같은 이야기라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5분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어저께 이제 그 황사람 박사께서 직접 강의하신 전체 내용을 이렇게 중간에 이제 명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편집을 하고 그 실제로 강의한 거는 요거 제 요거 이야기 끝나고 바로 이제 황사람 박사 강의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고 집에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죠. 이제 이번 강의는 부산 강의입니다. 다음번 강의는 저희들이 서울에서 할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집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뭐 전혀 이렇게 뭐 어렵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고 명상이 왜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놀란다든지 하게 되면 심장이 어떻습니까? 두근두근두근 하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열이 확 올라옵니다. 막 얼굴에 벌개지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뒷골도 땡기죠. 그리고 다른 몸들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이 밑에가 경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팔, 다리, 어깨, 무릎 할 것 없이 온 만신이 아픈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고통을 받으면 그건 기억을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적금을 탔는데 그걸 돈을 띠다,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날라갔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뭐 다투어 가지고 이제 심하게 그걸 뭐 모욕을 당했다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크고 진하고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분명히 뭔가를 남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흥건하게 하루 종일 아주 여러분도 모르게 미세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건 고통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제 자꾸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이제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요. 뭐 이거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우산도 안 쓰고 시원하네 처음에는 피부에.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어가면 여러분 옷이 비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한테 미세한 스트레스들이 현대 생활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드라마 보고 저 주인공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식장에 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뭐 이제 간이 안 맞다느냐 하면 이제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죠. 뭐 어제는 이제 뷔페를 갔습니다. 이제 뭐 저녁만에 이제 집사람이랑 뷔페를 가가지고 먹는데 제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덜 익었어요. 이거 먹으니까 뭉클해요. 이참 이제 뷔페 가면 우리가 많은 걸뭐다 옛날에는 많이 먹으러 갔는데 지금은 골고루 먹으려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도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가는데 특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니까 뭉클하고 덜 익어가지고 왜 이렇게 해? 그리고 이제 또뭐 초밥 종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요 뒤에 뜩 해보니까 덜 익었습니다. 뭐 이거 이제 좀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또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덜 익은 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뭐배 아프고 뭐 밤새도록 배 아프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링겨를 맞고 주사 맞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침에 뭐 퇴원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덜 익은 것만 보면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뭘뭐 이렇게 뭐 모임을 간다든지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 이 자체가 사실은 뭐큰 스트레스, 작은 스트레스, 뭐 중간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한 중간 스트레스 정도 받으면 뭐 이렇게 또 소주 한잔 하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코올 때문에 이 뇌가 약간 또 착각을 하면서 또 기분이 좋아져요. 별까이다 하면서 또큰 스트레스 한번 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세한 스트레스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중간 스트레스는 한잔 하면 풀리고 또큰 스트레스는 이거는 안 풀리니까 분해서 이제 치를 떠는 거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또 병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대인들은 꼭 몸이 다쳐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외부의 그런 요인으로 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남들한테 이렇게 그 남들한테 뭐 당한다기보다 사실은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전혀 생각 안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임마 이봐라 하면서 뭐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렇게 일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 안할 수가 없죠. 그걸 하는데 또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는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좁은 방이 있어요. 뭐, 이제, 서울에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조금 오래 있으려고 이제 돈 절약하려고 고시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뭐 고시원은 이렇게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그게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저기 책상도 아니죠. 조그만한 거 하나 놔두고 옆에 이제 침대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그 침대에 이제 제가 한번 누워봤습니다. 누워보니까 저희 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안 뻗어져요. 이게. 그런 게 약간 이게 접촉해야 됩니다.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니?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거기서 제가 이제 안 지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살아라. 1년이고 2년이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그냥 뭐 마음뿐만 아니고 몸도 뭐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요즘 따지면 한 이제 한 30평짜리 아파트, 30평 아파트에 여러분 혼자 살아라.
뭐 그런 정도 공간을 얻었어요.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쪽에 방도 있고, 이쪽에 부엌도 있고, 이쪽에 거실도 있고, 여기 침실도 있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침실에서 자면 되는 거고, 그래도 뭐 테레비 볼 때는 거실에서 보면 되고, 식사할 때는 저기 거기서 저 이렇게 식당에서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뭐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사람이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유롭죠. 그리고 그런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면 편안하고,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오릅니다. 잠을 자더라도 편안합니다. 근데 아주 좁은 고시원 같은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뭐 하고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뭐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물며 바깥에서 생활하는 그 공간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마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도 어느 정도 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억수로 큰 스트레스는 우리가 조금 감당이 어렵더라도 미세하게 하루 종일 미세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잔잔한 스트레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공간, 마음 여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스트레스도 굳이 소주 한 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만 가지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높은 고통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래 이 명상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불교에 보면 아주 큰 스님들이 많으시죠. 그거 여러분들 배우시면 돼요. 그거 배워가지고 뭐 평생을 뭐 수도를 이거 수행을 해가지고 뭐 깨달음을 얻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큰 고통은 여러분 평생에 사실은 몇 번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 몇 번 안 와요. 예, 그래서 그 큰 고통은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잔잔한 고통,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고통,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억수로 건강해집니다.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의외로 좀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념이 그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보답한다. 좋은 일은 보답이고 나쁜 일은 보복이죠. 그렇게 하는데 젊어서는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뭐 과거에 이제 일간지 기자 생활하고 할 때는 좋은 일은 뭐 술 한잔 하면 되는 건데 나쁜 일은 반드시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제 찾아내 가지고 보복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쌓입니다. 남 괴롭혀 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제가 되게 착해졌습니다. 뭐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하면 안 괴롭힙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걸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뭐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무지간하면 이제 제 스스로 삭히는 게 아니죠. 제 스스로 이제 컨트롤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로 인해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에 약간의 여유 공간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잔잔한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뭐 그 잔잔한 그 스트레스가 저를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조금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한번 이렇게 한번 다르게 생각하면 그 넘어갑니다. 근데 억수로 큰 스트레스는 아직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직 제가 좀 부족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스트레스는 평생에 몇
10번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그래서 이제 정말로 큰 일들, 이런 스트레스들은 평생에 몇 번밖에 없어요. 뭐 부모님이 10분, 100분 있어가지고, 뭐, 저기 1년 간격으로 한 분씩 돌아가시고 그런 건 없잖아요. 돌아가신다 그러면 결국 두 분, 그러니까 그금에도 벌써 스트레스가 두 번이죠. 예, 그래, 그런 식으로 큰 스트레스는 평생에 몇 분밖에 없고 잔잔한 스트레스가 무지 많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 정도 스트레스도 하루에 몇 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거하고 하루에 몇 번씩 생길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여유, 공간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그러면 훨씬 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현대인들의 병의 70 내지 80%가 이런 멘탈 스트레스에 가지고 병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이제 그 이런 과학자들이 다 지금 발표를 논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게 1,000개씩 나온답니다. 그런 논문이. 그래서 이제 고는 스트레스, 잔잔한 거하고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더라도 그 컨트롤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지금은 고시원에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마음 공간이죠. 마음 공간이 고시원 정도라 그러면 이 명상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0분만 하게 되면 30평짜리 아파트에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저기 내 일하는 서재도 있고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거실도 있고 아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골 같은 집에 뭐 물론 살 수도 있죠. 근데 대골 같은 집은 오히려 더 썰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그 보통 아파트 뭐 한 25평이나 30평 정도 그 정도 아파트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마음 공간만 만들어 내어도 우리는 살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머리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합니다. 아침에 명상 20분, 저녁에 명상 20분 하면 이렇게 잔잔한 스트레스, 중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내가 훨씬 건강하게, 쿨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웬만한 사람들 다 합니다. 근데 1,000명 중에 과연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1,000명?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1,000명 중에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1,000명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000명 중에서 10명도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이제 뭐 4천만 명이다. 5천만 명. 한 5천만 명을 칩시다. 5천만 명 중에서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명상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일까요? 저는 거의 뭐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 2017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통계는 미국 인구 중에서 1%가 명상을 한다라고 통계가 났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미국의 명상 인구가 17%라고 합니다. 17%.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 미국 인구의 17%가 내가 뭐 평소에 조금이라도 명상을 한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다. 그 통계가 났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도 이제 뭐 미국이라고 미국 사람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니까 살기가 훨씬 쿨해지고 건강해진다 하는 걸 그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도 안 돼요. 예, 5%도.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이거 이제 높은 수준은 다 됐어요.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고 이제 아주 초보 이렇게 하루에 내가 20분씩 혼자서 뭘 알아야지 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가르치는 거, 그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시간씩. 일주일에 그 한 번이죠. 금요일 날 부산 강의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8주니까 8분이죠. 8분만 하게 되면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얼마든지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쉽게 만들었습니다. 무지 쉽게. 예, 뭐 도인 만들어내고 도사 만들어내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일단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별 저항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황사람 박사께서 어저께 개강할 때 이제 이야기했던 걸 촬영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집에서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예, 하셔도 되고 오면 더 좋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명상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수행자를 붙이면 접근을 못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100명이 시작하면은 한 90명은 떨어져 나가고 10명이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 게 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어떤 제약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초보자라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은 초보자라면 이걸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거는 나는 어렵더라 하면은 그에 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최종 목표는 행복한 거죠. 근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 건강입니다. 저희는 건강 명상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명상을 하는데 막 자세, 막 그 모습, 막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그거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좀 짧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을 키우는 거. 저는 요즘 딱 두 가지는 절대로 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제가 아플 때도 했어요. 못 일어날 때도 했는데 명상과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운동할 때는 한 1시간 반 하거든요. 명상할 때는 짧게 40분 하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아파가지고 근육이 막 그냥 쑤시고 있는데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뭐 했냐 하면은 그 다리 이래 꼬우는 거 그거 15개씩 3번 하고 운동 끝 이랬습니다. 그걸 매일 했다는 거죠. 그냥 짧게. 그리고 명상도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2분짜리 5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20분밖에 안 한 거죠. 10분밖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는 거죠. 근데 이 명상하는 법은 꼭 앉아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누워서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하는 거의 단점은 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고 이제 앉아서 있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누워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 제재, 구속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이런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뭡니까? 시작!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 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애기들도 조금만 이해하면 할 수 있고 어른이 하면 따라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상식 몇 가지만 알고 가고요. 예전에는 제가 막 글도 많이 쓰고 그림도 많이 넣고 하나라도 막 주입시키려고 이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10개를 막 알려드리면 한 반개 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다 잊어도 좋아요. 한 개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몸이 쉬는 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다. 그러면 가자마자 옷 벗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침대로 들어가죠. 아니면 소파에 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몸이 쉬는 거죠. 그러면 마음도 따라 쉬는가요?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뭐 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몸이 쉬는 방법은 몸을 한 군데 두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근데 마음이 쉬는 건 어떡할까요? 몸이 쉬고 있으면 마음도 쉬어질까?
그런 적 있던가요? 참 저는 그래요. 진짜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어머니 말씀이 뭐가 끌도록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파 본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아팠는데 진짜로 딱 사흘 아팠어요. 사흘. 사흘 아프고 나흘째 좀 괜찮았어요. 나흘째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좀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흘을 할 때 제가 몸을 쉬었어요. 그냥 한 군데 딱 했는데 누우니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잊자. 그리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자.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았어요. 한 개밖에 안 해서 숨쉬기. 근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 자고 나니까 온몸이 젖어 있어요. 그 젖어서 일어나니까 으쓱하더라고요. 또 갈아입고 갈아입고 이걸 몇 번 하니까 이번에 그 감기가 독감이라는 거죠. 그게 병원 안 가고 그냥 사흘 누워있고 일어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병원이 안 갔어요. 그 병원 가고 안 가고를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을 쉬는 법. 몸은 여러분들 어디든 가셔가지고 그냥 기대기를 한다든지 앉기를 한다든지 눕기를 한다든지 하면 쉬는데 마음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 쉬는 법을 하겠는데 마음이 쉬려고 이렇게 있으면은 고민 생기고 걱정 생기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 것조차 없애는 거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자, 심장. 여러분들 심장이 뛰죠? 심장이 참 요즘 아이돌로 그거 할 때 심장이 이래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심장은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뛰는 데는 전기 파장이 항상 있습니다. 이 전기 파장이 있고 심장이 그 파장이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건 파장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전기의 그 우리 심장에는 두 가지의 전기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팍팍팍팍 밑으로 아래로 주는데 그게 굉장히 빨라지니까 열이 생기죠. 열이 생기니까 열이 어디로 가냐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 얼굴이 붉어지고 그럼 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피가 위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아래에 있는 피가 위로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죠? 피가 올라오는 속도는 빠르고 속도는 이제 끌어당기는 속도는 빠른데 길은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막 뇌출혈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공부한 그리고 연습한 명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화가 나면 심장이 어때요? 화가 나면 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심장이 뛰죠. 흥분하면 심장이 뛴다는 거죠. 그리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숨을 다 몰아쉬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가라앉죠. 네, 이게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심장 박동을 세게 하면은 수명이 짧아져요. 빨리 죽고 싶으면 숨을 많이 몰아쉬면 돼요. 초파리 있죠. 하루에 초파리가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1분에 2000번을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굉장히 많이 뛰면서 피를 소모를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파리를 수행시켜 가지고 이틀 살게 하면은 어떨까. 그게 안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심장은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보면은 심장이 그런 감정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율신경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은 뭐가 움직입니까? 뇌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 몸의 신경계를 움직이고 그 신경계를 움직이니까 심장이 그에 따라 박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쪽은 교감신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죠. 자, 요거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심장이 박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계가 활동을 하면서 교감신경계는 이게 척추의 중간 부분에 죄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전부 어디 뇌하고 눈 뭐
오장육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흥분을 하면서 포도당을 막 끌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교감신경계는 수축을 시키는 거죠. 모든 걸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수축을 시켜갖고 필요한데 빨리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교감신경계는 이완을 시킵니다. 어디에 주로 있냐 하면은 요 숨골 근처에 있어요. 요 위쪽으로, 목 쪽으로 있고 또 이제 꼬리뼈 있는 쪽으로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중간은 교감신경계에 양보하고 저 위와 아래에 부교감신경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하냐면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화가 나면은 참을 일자 몇 번 쓰라고 그랬습니까? 참을 일자 세 번만 쓰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을 일자 쓰는 동안 이완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참을 일자 쓸 여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한다는 거는 내가 화가 나는 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가 보여요?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데 이랬어요. 지금까지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교감신경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계를 조율할 수 있다. 실제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전달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럼 화날 때마다 화나는 일이 10가지면 10개 다 화를 내면은요. 그날 파김치 돼요. 그래서 내가 화나는 일이 생기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화를 내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까가 빨리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화를 냈다. 그럼 상대가 이러겠지 저러겠지 저러겠지 나중에는 일이 커지겠지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우리는 대부분 뒤에까지 생각을 안 해요. 어디냐 내 화내는 것만 화만 내버려요. 뒤에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나중에 결과가 엄청난 일을 갖게 되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여기서 화를 내므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게 빨리 보여요.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서 통찰력과 직관력이 생기면서 아, 요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게 나와. 그러면서 그게 명상이래요. 짧게 짧게 명상을 해도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명상을 이제 명상하는 그 뭡니까? 그 습관, 에너지 이런 걸 키워가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화가 딱 났는데 팍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그 다음 일어날 일이 보이고 그럼 여기서 멈추면은 그냥 숨쉬기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숨쉬기면 화가 나면 숨이 짧아져요. 빨리 이거 공기를 산소를 들어 마셔야 되거든요. 숨이 짧아지는데 그걸 알고 숨을 길게 쉬는 거. 오늘 숨 쉬는 것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연습해 오는 거예요. 길게 안 해요. 아주 짧게 해요. 자, 뇌와 마음의 교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음 보셨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서양 사람 여기에 있다 그래요. 근데 동양 사람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간 뒤에 있어요? 심장 뒤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뇌가 마음 따라가요. 뇌가 마음 따라가는가요? 마음이 뇌 따라가는가요? 어느 게 더 위에 있어요? 마음이 위에 있고 뇌는 마음의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부터 세상은 내 마음 먹게 달렸더라. 요즘요, 또 들어가면, 제가 매일 이제 살아가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살았고, 요번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후회하는 것도 있죠. 지나보면.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 여기까지 온 다 현실이 팩트잖아요.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것도 인정하는 거,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뇌를 컨트롤 잘 하면은 내 몸도 따라오게 돼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인체 정자 기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뇌와 마음의 교류, 이게 여기서 우리 지구도 그렇거든요. 지구도 안에서 이거 자기장이 나와요. 예,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지구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지구의 자기장이 그걸 이제 막으면서 돌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씩 깨져요. 태양열에 의해서 깨어지고, 그리고 지구에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게 깨지는데, 그 깨질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오로라라는 거죠. 오로라가 확 생길 때 아 이쁘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불균형에서 생긴 거예요. 잘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질병이 생겼다, 마음이 아프다,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거는 파장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이런 파장들을 이제 항상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1분 했다 하면 1분만큼, 10분 했다 하면 10분만큼 그게 딱 갖추어지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에서 지구하고 똑같아요. 여기 심장하고 뇌하고 마음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파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저도 이제 그 뇌파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를 한번 사고 싶어 갖고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해보니까 아 제가 빨리 월급을 좀 타갖고 모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좀만지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뇌파가 보면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델타파가 있어요. 델타파는 잠을 잘 때 생기는 겁니다. 뭐 여기 뇌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가 잠을 푹 잘 때가 여러분들이 아 잘 잤다 하고 오늘 내가 분명히 어제 밤에 눈을 감았는데 탁 뜨니까 아침이더라 이러면 이제 잘 잔 거예요. 그때 생기는 파장이 이런 델타파고요. 그 다음에 세타파가 있어요. 세타파는 이게 이제 그 여기서는 뭐 반수면, 수면, 산만함 이랬는데, 이거보다는요 세타파는 명상할 때 생기는 겁니다. 명상할 때 생기는 건데, 델타파는 굉장히 파장이 느리고요. 세타파는 그거보다 더 느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파가 있는데, 알파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것도 마음을 딱 이렇게 그 집중시키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애들 옛날에 공부할 때, 옛날에 우리 애가, 이거 MC땡땡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랬더만 그거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큰애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지 말고 그거 비싸다 사지 말고 명상하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알파파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이완이 되고 휴식 이런 거, 여기에 명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요 알파파도 명상이 돼요. 명상 상태에서 알파파가 나오는데, 명상이 깊어지면은 세타파가 나옵니다. 세타파가 나오면은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장에서 뇌가 쉬는 겁니다. 잠잘 때 쉬듯이. 그 다음에 베타파가 있는데, 베타파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를 만약에 보면서 뇌를 막 쓰잖아요. 아, 저게 있구나, 저게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 지금 베타파가 움직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감마파가 있어요. 감마파는 굉장히 흥분하고 불안, 강한 스트레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수행할 때도 생깁니다. 굉장히 수행력이, 세타파보다 이렇게 파장이 굴곡이 없으면서 알아차림이 빨라질 때 이런 게 생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번에는 그 뇌파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파장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찍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게 굉장히 짧게 한 거고요. 그 다음번에 본 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델타파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지게 나왔죠. 세타파도 늘어지게 나오고 알파파도 늘어지게 나오고 베타파는 좀 빠르고 감마파는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른데 흥분의 거기 넘어갈 때 여기 감마파가 생기는데요. 이제 수행할 때는 보면은 막 뭐가 막 이게
나와요. 마음으로 뭐가 나오는데 그걸 빨리빨리 막 보는 방 보게 되면은 이게 그거 저게 그 간마파가 생기기도 한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일상의 뇌파입니다. 여기에 일상의 뇌파인데요. 파 이렇게 붉은 게 많이 나와 있죠. 이건 굉장히 막 이렇게 바쁘게 파장을 쓰는 겁니다. 막 머리를 많이 쓰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데 이 파란색이 많이 생길수록 뇌가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 사람은 좌뇌 우뇌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보이죠.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요런 거 보여주는 걸 저는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상 위에 뇌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빨간 게 없어지면서 파란 게 줄을 이루고 요건 어떻게 하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명상 위에 뇌파가 변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차림 명상을 통한 변화. 이게 미국의 바이오텍에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텍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 20분을 이제 시켰었어요. 시켜가지고 두 달간 실시를 했었어요. 그러한 결과 처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고 두정엽이고 후두엽이고 여기 척두엽이거든요. 이쪽에 붉게 오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꽉 쌓여 있었는데 요건 이제 명상 후에 행간 보니까 아무것도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이 상태로 됐다는 거죠. 좀 전에 보셨을 때 붉은 거 하고 푸른 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들이쉬기와 내쉬기를 하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복식 호흡을 숨 들이셔가지고 배로 내려보내고 배를 넣으면서 내쉬고 이렇게 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배를 불리면서 숨을 들이쉬보세요. 배를 불림과 동시에 코로 숨을 들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배 나오죠? 배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배를 꺼지면서 동시에 코로 내쉬는 겁니다. 됩니까? 자, 들이쉬기 내쉬기 한번 해볼까요? 배를 불리면서 공기 들어가죠? 그리고 배를 꺼지면서 공기 나오고 됩니까? 자, 허리 펴시고요. 허리를 쭉 펴시고 위에서 누가 당기는 것처럼 위를 펴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 더 잘 돼요. 들이쉬고 내쉬고 자, 또 들이쉬고 내쉬고 자,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되는 분. 아, 다 되시네요. 복식호흡이에요, 이게. 예. 지금까지 복식호흡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식호흡 하라면 숨 들이쉬고 입으로 후 이러거든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복식호흡. 그냥. 의도적으로 하면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되는데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배부터 나와요. 들이쉬면서 배를 내보내면서 배를 불리면서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배를 꺼지면서 공기가 나가고 배하고 같이 하면 돼요. 잘 되죠? 자, 이거 한번 세 번 해볼게요. 같이 들이쉬고 내쉬고 배 꺼지면서 내쉬고 또 들이쉬고 배 불리면서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잘 되죠? 예. 네. 아주 오늘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은 복식호흡 배운 거예요. 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순환이 잘 돼요. 순환이 잘 되면서 배꼽이 신골이라 그러거든. 신골. 배꼽 주위로 있죠. 요 밑에 단전이 있어요. 배꼽 세치 아래 단전이 있어요. 거기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움직이면서 기운의 덜락날락함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자,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금방 끝났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걸 옛날에는 제가 조금 어렵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코로 들이쉬가지고 배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잘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분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2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들이쉬고 곤방 했던 겁니다.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니까 들이쉰다는 때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옴 나감 하든지 들이쉼 내쉼 하든지 요걸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해보세요. 2분이 되면은 제가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눈은 감으십시오. 눈은 감고요. 도저히 눈이 안 감긴 다음에 안대를 가져오세요. 안대, 그죠? 안대 가져오셔가지고 하면 더 집중 명상이 잘 됩니다. 자, 눈은 뜨지 마시고 눈은 감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뭐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셨나요? 자, 이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했습니까? 다른 생각을 했습니까? 다른 생각 쬐끔이라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숨 들이쉬고 내쉬고 놓치고 다른 생각 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롯이 2분만이라도 숨 들이쉬고 내쉬고만 했으면 엄청난 효과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2분간 들이쉬고 내쉬고만 해오세요. 이것만 해도요. 2분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분, 그냥 2분 이상은 하지 마세요. 2분만 하세요. 2분 이상 해보니까 이것도 1인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2분만 딱 하세요. 혹시 선생님 나 5분 했어요. 잘했죠? 아니에요. 2분만 하세요. 2분만은 2분만 하는데 2분을 끊어서 몇 번 해도 돼요. 하지만 2분만 하시는 거 이걸 꼭 해오세요.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노트를 하나 쓰세요. 작은 노트도 좋고 큰 노트도 좋으니까 오늘 한 거 있죠. 몇 시에 2분 한 거. 그거를 적어오세요. 근데 2분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요 다른 생각을 조금 했다 하는 거 요도 돼요. 그 숨쉬기, 그 저는 해보니까 숨 들이쉬고 내쉬고 2분 하는데 14개에서 15개가 2분 동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에 7개 되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이 길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나도 7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에 맞춰 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1분에 한 10개 되더라. 10개 하셔도 돼요. 근데 개수 세려고 애쓰지 말고요. 개수 세다 보면은 이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이거 있죠. 배가 불러오고 들이쉬면 배가 불러오고 내쉬면 배가 꺼지고 이 현상만 바라봐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들은 들이쉴 때 배 불러오는 거 느끼셨죠? 그 다음에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거 느끼셨죠? 이게 바라보기입니다. 근데 모르겠던데요 이러면은 다시.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려드릴 게 뭐가 있느냐면 이제는 바라보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죠? 오롯이 숨쉬기만 했어요 할 때 우리 정봉인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니요, 잡생각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 바라보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꼬마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아기가 벌을 보고 있죠. 벌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벌이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떠올라요. 혹시 그거 하면서 뭐 떠올라라 그랬나요? 아니잖아. 저절로 툭 올라오잖아요. 그럼 보면 돼요. 아, 올라왔구나. 뭐 봤어요? 떠올란 거 뭐였어요?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점심때 뭐 먹었지? 이거 딱 떠올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거라도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그냥 떠오른 거 떠올랐구나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봤다가 다시 또 배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떠올랐다는 거, 떠올란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떠올랐고, 그 다음에 떠올랐다고 이제 우리가 아 이제 떠올랐구나 안 떠올랐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느끼게 하고 그걸 알고 있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명상의 도구예요. 도구고 그걸 알아차리는 게 뭐냐면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떠올란 대상이 있고, 맞죠?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내쉬고 할 때 대상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기가 될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들이쉬고 배가 나오고 배를 바라보고, 내쉬고 배가 들어가고 공기가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공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왜 이런 걸 합니까? 하면 보면 우리가 뇌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자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부터 제가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이래서 해야 되겠구나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쉽게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건 점점 조금씩 조금씩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숨 들이쉬고 할 때 배가 불러오는 걸 아는 마음이 하나 있고, 배는 움직이죠. 그 배는 대상이 되고 공기도 대상이 되고 모든 게 대상이 되고 배불러 오는 거를 아는 마음, 요게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런 거 있죠.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이제 부인이 딱딱딱딱 달라들잖아요. 네가 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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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들 때 남편이 그래요. 꼭 치유받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치워박지는 못하고 뭐랍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손이 올라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니까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하면 때린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말로 표현은 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아차린다는 거 자체를 우리는 이때까지 못 알아차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분노를 그냥 확 질러버려요. 분노를 질러버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자, 스트레스는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내가 스트레스는 아무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상대는 네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는 자기가 할 말이라든지 할 행동이라든지 그걸 할 뿐인데 그 대상자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네 이러거든요. 근데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관계없이 스트레스 받아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연유에서 간에 하는데 그걸 받는 거네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쌩 까버린다 이러죠. 핵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상 중에 그 무엇이 생각나거나 떠오르든 간에 아무런 판단 없이 떠오른 현상만을 알아차림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냥 어떤 게 떠올라도 좋아요. 떠오르는 게 그게 뭡니까? 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제 이야기라든지 오늘 저녁에 뭐 밥 먹을까라든지 내일 어제 누구를 만났다든지 옛날에 누구 친구하고 싸웠다든지 무슨 일이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떠오르면은 떠오른 걸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은 그냥 봐라 이런 거죠. 뭐 내가 가져 있던 감정을 거기에 넣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떠오르죠. 싸우던 관계가 떠올라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것만 떠오르고 싸웠구나 하고 안 지나가고 이게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립니까? 분노가 떠오르죠. 아 신경질 나 떠오르거든. 그러면 분노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식으로 보냐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봐라. 그거 무슨 말인가 알죠? 강 건너에 불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강을 막 겸치갖고 불 끌어가지 않죠? 강 건너 불 건너가 발 건너 불 건너가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지만은 남의 일 보듯이 하라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분노도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모든 게 내가 볼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안 쉬워요 하면은 제가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하는데 조금 전에는 뭘 알아차림 했습니까? 다 같이 숨 쉬는 거 알아차림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 집에서 나는 숨 쉬는 것만 할래 했어요. 2분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이런다고 되겠냐 하는 마음이 탁 떠올라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대상이에요. 예, 바라볼 대상이에요. 내가 이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래도 잘 좋다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또 따라와요. 그것도 뭡니까? 대상이에요. 모든 게 대상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해봐야 알아요. 해본 사람이 이게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아니니까 몰라요. 제가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다. 저도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 말 다 하고요. 그리고 저의 성질은 칼 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탁 잘라버리면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이게 지금은 그게 제가 별명이 있어요. 그 전설의 고향. 춥죠? 무섭고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칼 같은 성격을 가져 있었던 게, 아, 이건 내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스스로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아, 나 이런 부분 바꾸고 고쳐야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매몰차고 냉정하고 칼 같은 그런 성질에 의해서 그게 말로 튀어나가지고 저희 엄마도 저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속상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엄마의 작은 딸한테 말해갖고 엄마의 작은 딸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난 뭐라고 했지? 그거 별 이야기 아닌데? 그런데 보니까 그 내가 쫓아와서 엄마 화났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니도 늙어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의 그런 말들이.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 말하기 전에 내가 빠르게 말 입에서 나오기 전에 빠르게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두 팔 벌려가 울음말을 끌어안습니다. 엄마 등 만져주고 눌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은근히 기분 좋아합니다. 언제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키가 작아지셨어요. 저하고 키가 같았거든요. 근데 작아지셨는데 막 끌어안으면서 막 이런, 엄마 잘 주무셨어요? 막 만져줘요. 그럼 내가 이러고 있구나. 우리 엄마 표정을 딱 봐요. 어제 저녁에 목이 따갑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넣어드리고 물 마시고 좀 다리 좀 만져주고 이러고 탁 나는데 아침에 딱 제가 문 열고 탁 나오니까 내가 엄마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가만 계시다가 여기가 쫙 짜그러지는 거예요. 아프구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계시다가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엄마가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갑자기 주름이 한두 개가 싹 생기는 거예요. 목 따갑구나 이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게 이러고 그러고 저 바로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알아차림하는 게 예전에 하나도 못했던 게 많아졌어요. 어디에서? 생활에서.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 엄마 아프시면 안 돼요. 그게 한 살이라도 더 살아요 이래요.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줄 혹시나 상상이나 해보실까요? 왜? 부리 먹으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세상, 그냥 나하고 오래 있읍시다. 내가 그래 얘기했거든.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 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라도 좋고, 내 이웃이라도 좋고, 그게 뭐 먹는 거라도 좋고, 어떤 행위든 행동이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2분 명상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뭘 하시냐면 숨쉬기를 하면 됩니다. 들이쉴 때 배 불러오고 내쉴 때 배 꺼지는 것. 그리고 배 불러오는 이게 복식인데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나중에 잠깐 지도 받으시면 되고요. 배부터 불리면서 숨 들이쉬면 나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분이 길어요. 예, 네, 딱 하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분, 2분, 2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아, 너무 짧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5분 하셔도 되고, 잘 되면은 나중에 20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분 명상, 마음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숨 쉬면서 숨 쉬기 보는 방법.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뇌 바라보는 방법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숨 쉬는 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숨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숨 쉬기만 할래도 자꾸 숨 쉬기만 안 되고 중간에 뭔가 끼어 들어와요. 끼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 하고요. 사실은 한 번 올 때마다 한 개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 할 게 이제 건강 명상하던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거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뇌를 바라보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또 괴롭힐까? 우리가 이래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이게 없냐 이러거든요. 내가 없냐 이러거든요. 새도 내 있어요. 그죠? 붕어도 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 안 돌아가면 붕어머리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안 되면은 새대가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새가요, 실험을 했는데 새가 딱 지가 놓은 자리예요. 우리가 새가 머리가 나쁘다면 집을 그렇게 짓겠어요? 새가 딱 이렇게 삼각형을 딱 만들었고 거기에 돌멩이 하나 딱 올려놓으면요, 확실하게 여기 찾아와요. 근데 위에 돌멩이 올려놓은 걸 갖다가 빼버리고 있죠. 지푸라기를 올려놓으면은 얘가 아닌 걸로 알고 가버려요. 그거 보고 새대가리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새가 막 집 짓는 거 보면은 요새 자연 다큐 이런 거 보면은요. 대단해요. 막. 그냥. 아, 저렇게 단단하게 짓구나. 그 옛날에 그 새 집 짓는 거 뜯어낸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뭐 동물들은 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러는데 사람은 좀 복잡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나는 내 뇌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보는 거. 자, 또 우리는 할 때마다 뭘 합니까? I can do it을 한번 하고 갈까요? 시작.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아, 하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명상은 당신의 DNA를 바꿔드립니다. 곧 명상은 나의 DNA를 바꿔줍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음식이 DNA를 바꾼다. 이거는 이미 증명이 많이 됐어요. DNA는 못 바꾸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상,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 해서 마음을 바꿈으로 해서 DNA를 바꾸고요.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살펴보면은 1번에 뭐가 열리면은 무슨 병이 걸리고 2번에 뭐가 열리면 무슨 병이 걸리고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족력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어디가 안 좋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외고 있어요. 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이 나쁘면 아 집안 내력 때문에 내가 간이 나쁘고 아 내가 심장이 나쁘고 집안 내력 때문에 심장이 나쁘고 이러면서 집안 내력으로 병을 만들면서 집안 내력으로 죽어가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만든 생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력을 여러분들은 끊으세요. 끊는데 끊어야지 이러면서 끊는 게 아니고 이제 명상법에 그게 달려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뇌더라. 근데 뇌하고 마음하고 분리해가지고요. 뇌 없으면 마음이 생겨요? 그죠? 뇌 없으면 마음이 안 생기는데 마음 없어도 뇌는 어떻게 합니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분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사로 있었어요. 뇌사가 아니에요. 말은 못하도 눈도 안 뜨지고 온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1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남편의 식구들이 와서 되겠나? 사람 되겠나? 막 그냥 정리하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기 제일 쉽잖아요. 다리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신경이 없으니까 안 움직여지잖아요. 뭡니까? 제일 할 수 있는 게 손가락 발가락인데 그거부터 움직여 보려고 엄청 노력했대요. 근데 자기 친정 식구 오면은 안타까워가지고 얘야 뭐 어떻게 해라 욕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 다 들었대요. 그 우리든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다 듣고 이러는데 살아야지 내가 움직여야지 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시댁이 원망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살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놓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어요, 부부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거 이게 뇌더라 그런 거죠. 이 명상이란 거는 뇌와 마음을 이어주는 겁니다. 뇌와 마음을 이어가지고 이제 나의 마음이 뇌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하는데요. 이 뇌가요 수집하는 게 있어요. 뇌가 수집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앞쪽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가 두정엽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척두엽이고 요 뒤쪽이 후두엽이고 그 밑에가 손해가 있어요. 이렇게. 전두엽, 두정엽, 요거는 뇌의 반쪽이에요. 요렇게 보면은 요거는 좌뇌죠, 그죠? 좌뇌. 그러니까 좌뇌인데 요게 좌뇌 있고 우뇌 있는데 여기가 전두엽이고. 그래, 이제 전두엽 요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두정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척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고 후두엽은 어떤, 이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이렇게 보죠. 자.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그리고 고등 행동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는 이 전두엽 발달이 덜 돼 있어요. 그리고 변형계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 속에 또 중간에 변형계라는 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발달해 있으면서 이 전두엽이 덜 발달돼 가지고 분노를 그대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사춘기를 뭔 시대?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는 질풍노도가 그냥 계속 이어지더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전두엽을 이제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행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좀 자제시켜주고 하는 게 이제 전두엽이 하는데 좌뇌와 우뇌가 또 달라요. 좌뇌, 우뇌의 역할이 달라요. 근데 이제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뇌를 많이 쓰면은 굉장히 감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좌뇌를 많이 쓰면은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좌뇌를 많이 쓰게 돼. 좌뇌를 많이 쓰면서 굉장히 뭡니까 이제 그 판단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통찰과 직관력을 굉장히 잘 판단 이치에 맞게 잘 하게 되는 이런 게 돼요. 자, 척두엽이 있어요. 청각 연합 영역 그리고 청각 피질 청각 정보 이런 걸 처리 담당하고요. 그러니까 언어도 여기서 관장을 해요. 척두엽에서. 자, 그리고 1차 시각 피질에서 정보가 도달해가지고 색 모양 이런 걸 인지하고요. 얼굴에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세포가 있고 저게 요 해마라는 게 중간에 있거든요. 나중에 그게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척두엽은 이제 그 청각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언어 영역에 돼 있고요. 그다음 두정엽입니다. 여기는 체감각 피질 감각 연합 영역입니다. 그래서 촉각, 압각, 통증 체감각을 처리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피부 근골격계 그다음 내장 미래가 뭔 줄 압니까? 혓바닥 안에 혓바닥에 돌기 있죠. 그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하고 관계해서 그 뒤통수 탁 치면 앞에 뭡니까? 별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시각 처리를 하는 게 후두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안식은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후두엽에서 막 이렇게 그다음에 안이비슬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에는 감각 뭐 근육 운동 근육 이런 걸 관장하는 이런 게 돼요. 그래서 각 역할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걸 관장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뭡니까 외부 세상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놓습니다. 자, 뇌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우리가 앞에서 뇌만 딱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좌뇌, 우뇌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랑이 딱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손해입니다. 밑으로 딱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서 봤을 때 이게 좌뇌입니다. 요 좌측 뇌고 그 다음에 요게 우측 뇌입니다. 좌우. 또, 뭐, 그냥 똑같이 생겼죠.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능의 뇌라고 하는 변형계라는 게 있습니다. 림빅 스템 해가지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변형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처리하는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로 처리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요 안에 뇌를 떼내면 요게 막이 딱 있고 요런 게 딱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안에 막이 이렇게 있는 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처절하더만요. 일단은 그 의학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서 보긴 봤는데요. 요 변형계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양쪽, 이게 좌뇌, 우뇌를 걸쳐가지고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앞에서 보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이제 그 본능의 뇌라는 변형계가 정신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뇌량이라 하는 뇌 대들보 요게 있죠. 좌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거 정면이라고 봤을 때 이쪽은 우뇌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한쪽만 제가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봤는데 요걸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나옵니다. 얘를 돌린 겁니다. 요게 이거 뇌들보라 해가지고 양쪽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좌뇌 우뇌가 왔다 갔다 연결해가지고 서로 있죠.
교류할 수 있게끔 요 이제 들보가 딱 되어가 있고요. 자, 요게 변형계만 떼낸 겁니다. 딱 앞에서 봤을 때 참 이거 무슨 벌레의 얼굴 같이 생겼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 요렇게 생겼고 뒤에서 봤을 때 요렇게 생겼고 옆에서 봤을 때 요런 모양이더라는 거죠. 근데 요게 아주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도 했다가 슬프게도 했다가 아프게도 했다가 마음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요걸 한번 이렇게 요 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가 시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시상이라는 부분이고 여기가 해마라는 겁니다. 해마, 바다 해마 있죠. 과해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걸 해마라고 하고 이걸 해마 끝머리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데 요거 부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가보죠. 제가 뇌를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 그냥 뇌를 한번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뇌를 바라보라 하니까 뇌가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금방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모양을 보죠. 아, 내 뇌가 이래 생겼구나. 옆집에 있는 옆에 사람 뇌하고 내 뇌하고 안 달라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모양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안에 있는 뭡니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뇌를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거 막 잡고 이래 하던데 영상을 보려면 인터넷으로 영상을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들고 지금 막 그 이렇게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게 소뇌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 뇌예요. 그거 알코올에 담가놨던 거 끈져가지고 지금 의학도들 가리키는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왔는데 이 뇌를 갖다가 딱 반 갈랐을 때 조금 전에 보신 거예요. 여기가 앞쪽이 전두엽이고 여기 두정엽이고 여기 후두엽이고 이래 되는데 여기가 변형계입니다. 이쪽 부분이 변형계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딱 잘랐을 때 이거 참 이렇게 포를 뜬 거예요. 중간 거 포를 뜨니까 이렇게 봤을 때 좌뇌 우뇌 갈라지면 중간에 이게 좌우측으로 변형계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실제의 뇌입니다. 이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 변형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변형계는 감정, 행동, 동기부여, 기억, 후각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거. 요거 전체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행동이나 뭐 어떤 그거 우리 몸의 감각을 주관하는 두정엽이라도 이게 기분 좋다 나쁘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래요. 요 가시가 있어요. 그냥 탁 찔렀어요. 탁 찔렀는데 이건 운동이죠. 가는 거는. 그 다음에 찔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 따가. 그 다음에 기분 나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변형계가. 그러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딱 해놨다가 다음부터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걔 보면은 손 안 돼. 그 애기들 있죠. 애기들 제일 처음에 자꾸 뭐 아무거나 만지잖아요. 아무거나 만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애들을 훈련시킬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걸 갖다가 한번 맛보여주죠. 냄비 뚜껑에다가 탁 맛보여주면 애가 아 뜨거 이러거든요. 애가 깜짝 놀라요. 온도가 높으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애기가 뭘 만지려면 그 뒤로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 뜨거 이러거든요. 그럼 애가 가다가도 아 뜨거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나쁜 기억이죠. 이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애가 아 뜨거 아 이건 아 뜨거더라. 지난번에 당했던 걸 또 안 당하고 싶어. 그러면서 손을 떼요. 나중에는 정말 만지고 싶을 때는 아 뜨거도 듣기 싫어요. 그냥 만져봐요. 그러면 새로운 학습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시상이라는 거가 중간에 이게 시상입니다. 시상이라는 거는 운동 신호를 중계하는 거고요. 의식, 수면 등의 조절에 의한 모든 감각 신경로가 이곳에 모였다가 해당 감각 피질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앞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상 하부가 있습니다. 이 시상의 밑에 이 하부입니다. 막 우리가 배고프다 이러면은요, 이 시상 하부를 조절을, 시상 하부에서 그걸 호르몬을 내려 보내줘요. 자, 체온, 배고픔, 갈증, 피로, 수면, 그리고 일주기 하루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게 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다 할 때는 배고파가지고 배고픈 거가 기분이 좋은 겁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까? 배고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또 기억이 돼요. 그 저는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기분 좋아하거든 저는요. 그럼 저는 기분 좋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걸 시장 하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해마. 해마는 장기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장기 기억을 만들어주고 기억 관리를 하고 공간 지각을 하고 새로운 학습을 하고 감정을 갖다가 감정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뇌를 어째 해갖고 이게 뇌 부분 해마를 좀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억이 안 나요. 옛날 거는 기억이 나는데 현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러 갔어요. 선생님 오늘 자기 부인은 알아요. 부인은 알았는데 오늘 이런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오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 그 다음날 갔어요. 가니까 누구시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이래서 내일 꼭 올게요 하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누구시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단기 기억 상실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한 그 이야기할 때 촬영을 해놨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쭉 촬영을 해갖고 그 다음날 갈 때 또 누구시더라 이럴 때 그걸 보여줬어요. 아 내가 이랬나.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제 부부가 사고가 났는데 남편은 죽었어요. 그 부인은 살았어요. 그 부인이 딱 이제 치료를 딱 받고 아침, 이제 치료를 깼어요. 깨가지고 내 남편 어떻게 됐나. 이때 그 사람 보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슬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복실에 계셔요.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좀 뵙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일 보시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갖고 또 눈 떠갖고 내 남편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한테 그때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매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매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저기 계신 거예요. 매일. 근데 자기는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움직이는 게 이 뇌의 변형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자, 편도체가 있어요. 요 끄트머리에, 여기 해마 끄트머리에 있는 건데, 이거는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 기억,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기, 그거 뭡니까? 그 스텐 그릇, 숟가락으로 끓는 거.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어떻게 합니까? 칠판에 손톱으로 이렇게 그러면 재미있어 갖고 계속 그거 참 그게 뭐냐 하면은 약한 짐승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오는 걸 갖다가 신호를 보내는 소리였어요. 막 소리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랜 그 뭡니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누적돼 갖고 우리한테 이제 기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끓는 소리 내고 이러면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오면은 공포 이런 걸 편도체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무서운 영화 보는 겁니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 이거 수행하고부터 그냥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가 보이니까 시시해요 이제. 그래도 피곤하니까 안 봐요. 그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안 보는데 간혹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컨트롤하고 막 나를 요랬다 조랬다 하고 또 기분 좋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하는 게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 마음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조절 못하죠. 확 화가 나고 확 화가 나는 거는 어떤 게 그럽니까? 화가 나면 스트레스가 나고 이런 걸 어떻게 해마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떠올라요. 옛날 거 막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저장된 것도 떠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근데 혹시 그 화가 지금 와서 나를 다치게 합니까? 옛날에 화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노예가 되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잊어버리세요. 옛날 거는 그냥 버리라는 그런 거. 그래, 지금 잘하면은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일도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묻지 말고 미래도 묻지 말고 현재도 딱 지금 이 찰나만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뉴런이라는 세포입니다.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들로부터 전달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축삭을 거쳐가지고 다른 세포들한테 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딱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제가 누구란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신경세포들이 전달, 선생님 저기 있구나? 이런 걸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구지? 이런 식으로 해요. 누구지 했는데 아,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느 세포가 이제 기억을 딱 찾아내게 하면 요 안에 금방 얘기했던 거 있죠. 그죠? 장기 기억이 찾아내게 하면 아,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 세포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쫙 전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뇌와 척수의 주체를 이루는 게 이 신경세포인데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주된 세포, 뭐 나트륨, 칼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뇌고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특히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할 때 뇌의 움직임이 많으니까 수행할 때 막 이렇게 수행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 앉아갖고 머리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뇌세포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두뇌에는 대뇌 피질에만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이제 이거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갖고 온 거는 이 신경세포를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신경세포체입니다. 요거 자체가 신경세포체고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인데 여기 어마무시하게 100만 개라 그랬죠. 예, 그거 이상이 모여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포핵입니다. 핵. 그게 세포핵이고 핵은 세포마다 핵이 있거든요. 우리 머리에 두뇌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돌기라는 거는 이거 수상은 뭐냐 하면 받는 겁니다. 다른 데로부터 신경 전달을 받는 거 이게 수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수초처럼 많이 있어요. 이게 요거 하나하나가 다른 거하고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손에서 요게 뭡니까 세포체라면은 요 속에 세포핵이 있고요. 요게 전부 수상돌기입니다. 다른 거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쫙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또 다른 거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자, 받아들이는 걸 수상돌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해요. 축삭돌기를 거쳐 가지고 축삭을 거쳐가 축삭돌기에 가서 다른 요렇게 생긴 다른 데다가 요 연결해가지고 쫙 이렇게 순간적으로 뭘 보면 판단을 하죠. 시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니까? 애기들이요. 제가 뭘 즐겨보나 하면은 그 슈돌이. 예,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쌤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또 그 축구 선수 애들 나오는 거 건우 아 네 남의 이런 거 너무 걔를 딱 보면서 걔가 바다를 보고 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가 나고 처음 보는 거니까 그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우와 우리 혹시 여러분 광안리 바닷가에서 우와 이럽니까? 안 하잖아. 그냥 보잖아요. 근데 그 건우는 애기는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감탄을 우와. 그 신경세포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바다가 있다는 걸, 물이 있다는 걸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반 기억이 있어갖고.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 바다라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뭐구나 하고 가는 거죠. 이걸 순간적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신경세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하면 이미 봤는데도 이랍니다. 누구시더라 이러고 있으면요. 나 머리 신경세포가 잘 안 돌아가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알면서도 막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은 실제로 진짜로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저 사실 기억한 게 딱 지금 진짜 알고 싶은데 안 나는 거 있어요. 저 시계가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제가 좋아하는 시계인데 정말 야무지게 나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야무지게 나왔는데 그 시계가 줄 갈아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렇거든요. 진짜 까맣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저기 우리 스님한테 스님 내가 반지하고 목걸이가 세트가 없어졌어요. 그래. 어디 나왔는가 너무 야무지게 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잊어버고 막 인연따라 내가 안 잊어버렸으면 내 옆에 있겠지 했는데 어느 날 뭐 쳤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우와 여기 있구나 이랬거든요. 어찌나 반가운지. 근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만약에 그런 걸 모르면 이게 뭐지 했을 거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된 게 버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부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돼 있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어릴 때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속상하면은 비슷한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거하고 결부시켜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결부를 시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줬는데 받아요.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명상을 딱 하면 수행을 딱 하면서 뭐가 딱 떠올라요. 그건 누구의 장난입니까? 뇌의 장난이에요. 내 마음이 떠올라라 안 했거든요. 그냥 뇌에서 떠올린 거예요. 그럼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보고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요걸 갖다가 요렇게 전하는 과정을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요 그림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요. 이거예요. 얘가 다른 애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요렇게 전해 가지고 요렇게 밑으로 물질을 줘요. 신경전달 물질을 줘요. 신경전달 물질을 주는데 막 그게 좋을 때 기분 좋은 거 있고 기분 나쁜 거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이제 호르몬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죠. 흥분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흥분하면 나오는 호르몬.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거. 아드레날린 막 이런 거 나오겠죠. 예, 네, 그런 게 나오겠고, 막 그런 게 나오면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해지고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세포, 우리 어마어마시한 세포들이 순간적으로 다 전달돼요. 그러면서 순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아, 나빠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는 그거 할 때 애기들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고 나쁜 거 막 있겠죠, 그죠? 있는데 바다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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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가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바다를 보면 어떻게 하면 물만 보면은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지고 싶은 거 이건 기억이 됐다가 기분 좋다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요걸 시냅스 이렇게 합니다. 신경 전달을 하는 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갖고 하나하나를 막 퍼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시냅스 과정에 뭐 이게 주는 거 있고 받는 거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게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포 하나가 다른 세포한테 넘겨주고 이러는 게 몇 초 걸릴 것 같습니까? 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딱 보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저를 딱 보면서 1초, 2초, 3초 선생님이시네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팍팍팍 다 나와가지고 다 판단하고 말은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오늘 여기에 만약에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실 때 어디더라 하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시잖아요. 이런 게 다 기억이 돼 있고 내 활동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여기에 올 때 이제 기분 좋은가 기분 나쁜가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뇌하고 이런 신경세포가 이렇게 이제 막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진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포가 움직여진답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나이가 신경세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뇌세포가 뇌 신경세포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거 이제 촬영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우리는 2분 명상 뇌 바라보기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하실 때 바로 뇌 보지 말고요. 배에 숨 쉬는 거 있죠? 들이쉬기, 내쉬기.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 뇌 기억납니까? 부분 기억 안 나도 기억나는 것만 한번 바라보시는 거. 2분 명상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시작.